No. 우와, 고객님 색상이 너무 찰떡이에요.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? 그럼요.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주세요. 근데 손이 아니라 얼굴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 모르시겠어요? 신비중학교 동창. 나 기억 안 나? 성미소? 진작 알아봤어야지. 날 그렇게 괴롭혀놓고. 이정아, 하지 마. 어? 쫄지 마. 금방 끝나. 걷어. 난 아직도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날 까맣게 있다니 정말 실망이다. 뭐야 너? 늦었지만 너네들 싹 다 고소해줄게. 어떻게, 콩밥 먹을 준비 됐니? 성미소 그게 겁도 없이 날 찾아왔다니까? 고소장까지 날렸다고 나한테. 지 SNS에도 올렸던데? 걔 여기에도 왔어. 어서오세요. 3년 동안 나 괴롭힌 학폭 가해자 이현희! 고소장이야? 야, 난 걔 때문에 결혼 깨졌거든? 어떻게 알았는지 상견례 자리에 찾아왔어. 어, 유보랑. 아, 결혼하나 봐. 아, 야, 나도 초대해줬어야지. 너가 나 개 패듯이 팼잖아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마 수천 대는 맞았을걸? 수천 대? 그 자리에서 파혼 당했다고.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봐.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명예의 손으로 콩밥 좀 먹여야 돼. 아는 변호사라도 있어? 잠시만. 긴 싸움이 되겠지. 니들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. 성인이 된 후 학폭 가해자 3명을 고소한 피해자 미서. 소개팅 어떻게 됐다고? 재밌었어? 아, 몰라. 아, 술이나 마셔. 야, 가서 술 좀 사와. 술? 우린 중학생인데 어떡해. 5분 준다. 1분 늦을 때마다 뺨 한 대씩. 알지? 야, 똑바로 안 사? 그러게, 왜 그걸 못 사와, 이씨. 넌 이제 죽었어, 이씨. 야, 잡아. 중학생 시절, 미소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요. 저, 선생님,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. 어, 미소야, 무슨 일 있니? 그게... 제가 학폭을... 네! 저 왔어요. 이거 애들 나눠주면 되죠? 어. 아, 우리 유정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대체 모자란 게 뭐야? 아, 쌤. 왜 그래요? 미소야, 아까 뭐라고 했지? 아, 아니에요. 아, 나왔어. 어, 미소야, 친구들 왔어. 야, 성미소, 왜 이제 와?
우리 기다렸잖아.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. 야, 어쩜 친구들이 이렇게 싹싹하고 이쁘니? 이소야. 얘들아 자주 놀러와. 네 어머니. 이소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.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. 그래 늦겠다 빨리 가. 입 뻥긋하면 알지? 담임한테 이러려고 한 거 정산해야지. 가해자들이 미서의 주변 사람들까지 포섭했기 때문인데요. 내 상처는 아직 그대로인데 걔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너무 잘 살잖아. 감사합니다. 아가씨, 혹시 무슨 일 있어요?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? 아, 전 변호사입니다. 학폭이나 가정폭력 전문인.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.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하시죠. 그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? 증거요? 성미소 이제 맞을 때 울지도 않더라. 그럼 더 세게 패줘야지. 질질 짤 때까지. 아까 내가 뺨 때릴 때 혀 씹은 것 같던데? 진짜? 야, 사진 있어? 다행히 미소는 학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. 여기 다 있어요. 이걸 아직 사용하고 계셨어요? 일부러 바꾸지 않았어요.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. 지금처럼요. 좋습니다. 이거면 충분해요. 자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하시죠. 변호사의 도움으로 학폭 가해자들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. 아직 이거밖에 준비를 못해서 나머지 곧 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천천히 주세요.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. 지난 날은 잊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요. 이후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미서. 아 변호사님, 그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내일이 변론일인데 대리인은 제가 출석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. 네,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네네. 꼭 승소해드릴게요. 네. 그런데 변호사는 미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.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? 성미소, 여전히 맹하네. 내 말이.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말이야. 저희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하셨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김유정 씨, 고소당하셨죠? 그걸 어떻게...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. 당연하지. 성미선 하나지만 우린 여기 세 명인데? 수임료도 세 배죠. 그리고 성미소 씨는 이 수임료가 아직 다 지불되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거 아닌가요? 법원에 안 가시면 됩니다. 쌍불취하라고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시면 자동으로 고소취하됩니다. 그렇습니다. 가해자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바꾼 변호사.
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원래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? 별론 길을 잡혔네. 골프나 치러 갈까? 7월 4일? 아, 해외여행 가는 날인데.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두 번이나 불출석이라니. 소송 의지가 없구만. 두 번 불출석하면 한 달 안에 다시 변론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그 기간도 지나서. 자동 소송 취하라니 말도 안 돼. 나 꼭 벌 주고 싶었는데 이제 방법도 없는 거야? 변호사가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된 것이었습니다. 2007년 미국 의뢰인의 소송을 맡았으나 그 어떤 법정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익명의 변호사. 피해자 찬드라 보젤코의 제보로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한동안 큰 논란이 됐는데요. 피해자는 현재 자신과 같은 사법 시스템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